안녕하세요. 요넥스 배드민턴단 이용대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마포구 체육회에서 지역 주민의 비대면 생활체육 지도 제공을 위해 온라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 제가 응원하고자 배드민턴 특별 강습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제가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팁은 라켓 잡는 법인데요. 라켓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주먹을 치듯이 치는 것 같은데 제가 잡는 그립 방법은 여기에 맞춰서 약간 주먹 치듯이 배드민턴 칠 땐 여기 이 손가락으로 눌러주듯이 스매시를 때린다는 생각으로 그립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백핸드로 왔을 때는 이 상태에서 이 넓은 면으로 엄지를 갖다 대면서 백핸드도 세게 칠 수 있도록 그립을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팁은 배드민턴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수로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공을 오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 공을 때린다는 식으로 이런 손목을 지금 같이 제가 하듯이 네, 손목을 이렇게 그리고 수비를 할 때도 이렇게 땅딱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조금 스윙을 해주면서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모 클리닝 하시고 이렇게 때려주세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팁은 수비 방법인데요. 수비에서 모든 분들이 오른발이 너무 앞으로 나가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쪽으로 다리를 잘 벌려주시고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잘 벌려진 상태에서 상대가 스매시가 공격이 어디로 오는지 각도를 넓게 해주면서 수비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코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